Ăn mẹ dưa hấu không ăn cơm. Thật đấy, bây giờ ăn dưa hấu không ăn được cơm mà nghĩ thèm thế.저희 점심 이렇게 먹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어머님 두 번째 옥수수 밀어줬는데? 추비? 벌써? 우리 그도 추긴 줘야지. 이번엔 그냥 끓어 안 돼? 벚꽃랑에다가? 커피 오면은 먹고 비 오면 먹긴 하는데 그래도 빠르네. 뿌리는 뿌리실 거라고? 아니면 너? 너면 나중에 되게 먹을 수 있지 뭐. 뿌리면은 풀도 먹으니까 넣어야 돼. 그럼 넣어. 넣어야지 들깨 먹고 뿌리면 풀 다 먹어? 맛있지? 어우 완전 맛있어.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간단하게 밥 먹어요. 비 와야지 옥수수 뿌는데 비 안 온다. 비가 안 와요. 빵 진짜 많았어. 많이 먹어. 지금 양식이 커가지고 계속 밀리고 있어. 이거 밀리 안 하는 사람이 딱 안 맞을까? 안 커. 커요. 막 쭉쭉쭉 하잖아. 크기가 한데? 응? 죽고 죽고. 안 크고 막 죽고 이제. 벌써 어떤 사람 물 안 준 사람들 감자 다 죽었어. 응? 한 10일 이상 벌써 비가 안 오기 시작하고 지금 한 2주 됐지 안 온지. 그럼 벌써 망가졌어. 다 망가졌어. 안녕. 오 수박 수박. 농막에 있는 수박. 냉장고. 아 또 이렇게 또 잘 활용을 합니다. 우와 시원하겠어요. 우와 무거워요. 엄청 크죠? 엄청 커? 자두씨 네. 얼굴보다 더 커요. 와 진짜 엄청 크다. 아유 잘 샀죠? 네. 마트에서 샀습니다. 자 갖고 와서 한번 또개 봅시다. 맛있을 거예요. 네 어이! 앉아! 와 네! 유호 유호! 뭐이? 남근아 남근아 바로 컴퓨터 많이 남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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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근 진근 뭐라네 안도 오빠, 9kg 되나? 한 그 정도 되겠다. 오, 7kg 짜리야. 7kg 짜리야? 네, 7kg. 오, 맛있는 수박. 네, 땡이요, 네. 네, 땡, 땡, 땡이요. 땡이요, 뭐야? 오, 땡이요, 누가 또 하래, 맞아, 이제. 베트남, 이거 뭐, 뭐니? 베트남 많이 안 보여요. 베트남에서 이런 거 많이 못 보셨어요? 네. 이거는 너무 큰 거 아니고 그냥 아 조금 아니, 상품 아, 네. 큰 거 9kg 있죠? 어 큰 거 9kg 완전 특대. 어. 근데 요새는 아직은 그렇게까지 큰 건 안 나옵니다.
잘라보겠습니다. 와. 안 자를까요? 이렇게 자를 거 이렇게. 옆으로 잘라야지. 이렇게? 어, 그렇게 잘라야지. 아. 다들 기대하는 눈빛. 어떠나? 맛있을까요? 자두시 샀어요 이거. 네. 우와. 우와. 뭐하는 거야? 우와. 그렇게도 너무 빨간 색 안 나온대 자기야. 어, 괜찮아. 맛있는 색깔이다. 느낌이. 느낌 좋아요. 오. 오이 오이. 오이 오이. 이렇게 더운 날씨가. 와, 호박 먹으면 최고예요 여름. 호박 아니고 수박. 아, 수박. 여러분 수박 드세요. 이렇게 큰 거. 크게 조금씩 조금씩 자르세요. 오, 또 반 잘라서 예, 나눠 드시면 돼요. 네. 나눠 사. 이렇게 반 자르고. 베트남에서 이렇게 자라요. 아니 그냥 먹어도 돼요. 아 그렇게? 됐어. 이렇게 드세요. 네. 미야. 뭐? 와 진짜 크다. 하나 또, 먹으면 배 부르겠어요. 자기도 남, 이렇게 맛있는 거 줘. 네. 미안해. 무엇 여러분 같이 수박 드세요. 야. 와, 거울이가 목 말았어요. 수박 그쵸. 생각하면 침 나와요. 무엇 담대요. 달아요? 아 저도 먹어요. 현재 아빠 수박 드세요. 예. 오 맛있는 향이 여기까지 나요. 향 있어요? 어, 수박 향이 있어요. 우와. 잘 드세요. 아. 뭐하는 거나? 반대요. 달아요? 어때? 오 맛있다. 맛있어요? 응. 맛있어. 와 냉장고 넣으니까 너무 시원해요. 아 우리 녹막의 냉장고 또 이렇게 잘 활용을 합니다. 오 막 잘다. 색깔 그렇게 예쁘지 않는데 맛이 괜찮네요. 설탕 같아. 씨앗 좀 있어요. 씨앗 없는 수박은 덜 맛있다고 들었는데요. 어, 그렇게 맛있진 않아. 맛이 뭐냐? 와. 오, 달다. 아버지 물 너무 많세요. 와. 수박은 물 먹는 느낌이죠. 오, 시원해요. 와 느낌이 너무 행복해요. 맛있다. 맛있네. 오 좋다. 시원한 거 보니까 더 좋네. 아 역시 녹막에는 냉장고 있어야 돼. 냉장고 사기 잘 없죠. 너무 잘 하셨어요. 고맙냐? 엄마 땀 나온 봐. 그럼 요 뭐래? 오, 맛. 시원해요. 넉넉, 누넉. 뭘 맛 시원해요. 시원해요. 시원나. 시원. 시원나. 시원해요. 시원해요. 네. 오케이. 시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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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나가 밥 안 먹고 싶고 수박만 먹고 싶었어요. 밥을 안 먹으면 또 배가 금방 꺼져. 저도요? 네, 한 조각만. 이쪽만. 이거 엄마님도 또. 어우 배불러. 어, 여러분 수박 드세요. 맛있다.
이한 후에 힘들 때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못했던 들깨 파종 2차 파종 또 시작합니다. 하우스 일은 처음 해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올해 한 해 이제 지나 보면은 이제 경험치를 얻으니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아, 어떤 작물을 해야겠구나 이제는 어떤 결과치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뭐 뭘 해야겠다 뭐 이게 딱 답이 안 나옵니다. 저희하고 뭐 어떻게 잘 맞을지 잘 모르니까. 보통 하우스 작물 하면은 오이도 하고 토마토도 하고 고추도 하고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유 올해는 오이 했던 분은 완전히 적잔 것 같아요. 오이 값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올해 오이 값이 국내 시장에서도 뭐 한 박스 100개 한 박스에 뭐 15,000원? 뭐 이렇게 나온대. 그 시장에 나가면서 거의 그게 뭐 이제 이래저래 붙어서 한 3만원 4만원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농민들은 완전히 아우성이 보니까. 저희도 지금 아 이거 오이 잘못 심은 거 아니야 지금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뭐 물론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았거든요. 텃밭 수준으로 조금 이제 먹고 남는 거 조금 이제 판매하고 이제 고를 수준으로 이제 심어 넣긴 심어 놨는데 올해 그 기온이 너무 높으니까 노지 쪽에서 재배되는 고온 작물들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 가뭄 들고 7월 달에 장마 들고 이제 그러면서 또 야채 가격이 어떻게 또 달라지냐에 따라서 이제 그거 잘 대비된 곳만 이제 살아남으면 또 야채 값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상이 너무 좋으면 야채 값은 또 폭락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양배추 가격은 완전히 고가예요. 양배추 한 통에 9,000원입니다. 한 통에 9,000원. 예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양배추 한번 심어봤는데 와 양배추는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3월 달에 심었는데 7월 중순쯤에 수확을 했나? 어휴 그때는 막 친환경으로 하겠다고 막 처음 해봤는데 그때는 벌레들 와 엄청나게 많았어요. 뭐 어떻게 하질 못해가지고 그때 친환경 약을 뭐 개발한 것도 아니고 뭐 어디에 방법도 모르고 막 이래가지고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때 이제 양배추 처음 이제 막 심어봤죠. 한 300평 정도.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반은 버리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양배추 그 다음에 안 했던 이유가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하나 1,000원 1,500원 뭐 이러니까 모종값 주고 남으면 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괜히 고생만 했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하고 그 다음 그해도 이제 고추 한 2,000주 그렇게 이제 심었었는데 고추를 해보니까 오히려 고추가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고추에 이제 올인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고추 6,000주 심고 그 다음에는 만주 막 이렇게 계속 막 늘렸거든.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와이프하고 그때는 이제 장인 장모님 그때 오시기 전이니까 와이프하고 부모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와이프는 물론 이제 옆에서 고생 많이 했죠. 이번에는 올해는 장인 장모님 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도움 주시고 이러니까 농사 짓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죠. 아우, 하우스 해가 지니까 조금 선선해집니다. 낮에는 여기 들어오질 못해요. 한 3시 넘어서 이제 해질 때 들어와야 돼요. 낮에는 노지에서 일하다가 이제 해가 좀 지면은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것저것 또 일하고, 하우스는 새벽 아니면 저녁에 일해야 돼요. 오, 힘들어서 일 못합니다. 가만히 서 있는 것도 곤욕이에요.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은 이렇게 들깨 씨앗 파종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옥수수 수확하고 나면은 이제 2차로 들어가는 게 이제 들깨입니다. 들깨. 이게 토마토가 저하고 조금 맞는 느낌이 있어요. 아우, 오이는 너무 급해요. 성격이. 오이는 급해 너. 녹균병도 많고. 맨날 하우스 책장 문 열어줄 수도 없고. 펜스야, 예. 오늘은 뭐 먹어요? 네. 이유식 쌀가루예요? 맛있어요? 현수씨 맛있어요? 오호 오호 먹어요? 뭐 이렇게 많이 너무 주시는 거 아니에요? 반은 뱉어내는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오, 이거 뭐예요? 이름 한국 몰라요. 베트남. 이거 어느 싸요? 이만큼 5,000원이에요. 진짜? 응. 이거 베트남에서 들어온 것 같은데? 아니요. 한국에는 이런 거 없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잡히지 않고 베트남에서 수입해가지고 오는 거 같아. 아니요, 생거. 어? 생거. 살아있다고? 살아도 있고. 나 이런 거 처음 봤는데? 이거 베트남 가니까 많이 났었는데? 우리 그때 어디야? 당신 처음 만났을 때 캣바 섬 갔을 때 거기 가서 이거 많이 먹었잖아. 기억나요? 뭐 혼자 먹냐? 어? 고기가 없어서. 고기 없어서 막 먹었대? 혼자서? 물만 빨아먹은 거 같아. 살이 없어? 많이 없어. 맛이 괜찮아. 한명씩 하나 줄까? 먹으면 이렇게 잘라. 에이, 현수 저거 맛이 없나 보다. 할머니 계속 퍼넣고 있어요. 맛 없어요. 싫어요. 내 빈대가 되나? 에이, 다 입에서 나오고 있어. 먹지 마, 현수야. 이렇게 한다. 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껍질 있으니까 그냥 먹은 거 아니가. 이거 쌀 거만. 그
그래. 살이 신선한 느낌이 아닌데? 아니, 이 정도는 맛있는 거야. 괜찮은 거야? 응. 나 해산물 잘 몰라서. 저희 밭에서 딴 오이 애벌 오이입니다. 왜 내가 이제 오이? 오이. 왜냐 내가 또 오이. 맛있다. 농원. 그러면 한 개. 그는 한 명 병이 무대니 뭐다 소금 뭐? 나 그나마나 뭐니? 뭐 드셔 뭐? 아버지 드셔 보세요. 네. 나이 해준 거예요. 이거 먹고 싶어 현재야? 응? 이거 좋아해? 무섭지 않아? 현재 이거 먹고 싶어? 아니 안 돼 이거. 이거 살 많이 없네. 옛날에 너야 살이 다 녹았다. 이게 무슨 새우인지 아시나요, 여러분? 이게? 오늘 공안 먹으면. 자기 하나 더 줘요. 맛있는 거 하나 줄게. 이거 먹는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뚜쩍 잘라요, 이렇게. 이렇게 뚜쩍 자르고, 다음에, 이렇게 빼면은 살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먹으면 돼. 먹는 거 원래 많이 없어, 이거. 이렇게 또, 이렇게 살만 이렇게 뺐어요, 이렇게. 드세요. 아, 맛있다. 많이 고기 있으니까 맛있지. 고기 많으니까 맛있네. 설마 고기 별로 없으니까 맛 못 느꼈어. 맛있는 거예요, 이거는. 5,000원이요. 그러니까 5,000원이면 괜찮네. 많이 드세요. 오, 나는 고등어 튀김 먹습니다. 고등어 튀김 아니지 고등어 프라이? 고등어 구이? 우와 이거는 작은데 봐봐. 이거 있어요 그럼. 알 우와 알이 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거. 우와 자기 반 줄까? 아니 아버지 반 줄까? 장인어른 드세요? 그래 아버지 그거 같죠? 오 와 그거 나이 고소해요? 나잉나잉? 고소해요? 권인 안 먹어? 맛있어요. 안 먹어? 나는 이거 좋아하는데 먹기 진짜 귀찮아. 그치. 여기 베트남에 우리 갔을 때 이거 많이 먹었었는데. 여기 시즌만 있어요. 있을 때 많이 먹어요. 이게 어디서 올라오는 거지? 요새 이게 잡히나? 많아요. 한국에 요새 많아요. 온다고? 얘들은 못 봤는데 이제 잡히나 봐. 맛있다. 많이 드세요. 주세요. 내놓으라고. 내놓으라고 날리고 뭐 해줘야 돼? 이거야. 아무거나 내놔. 가만 안 두겠어. 안 일로와. 나 내 거야. 다 먹고 현지야. 싶어요. 다 먹고 싶어요. 할머니 밥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내놓으시오. 왜 내 밥은 없어요? 너는 이거 먹었잖아. 밥 없으니까 안 먹어. 내 밥은 맛이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밥은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 밥 먹을래? 엄마 밥 먹고 싶어? 잘 노네. 아유, 연지야.
자야 돼. 왜 한시야? 응? 앉아. 아빠한테는 졸립다고 막 그러더니 엄마 오니까 앉아. 아유. 엄마 오니까 앉아요. 응? 아이고. 맘맘 더 먹을래? 장한수. 맘맘 먹을래? 응? 맘맘 더 먹고 자야지. 맘맘 먹고 자. 내일 아침에 봐야지. 응? 현수야. 안녕. 인사해봐. 안녕. 자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자 주무세요. 아빠 엄마 안녕히 주무세요. 인사해봐. 응. 손 뭐 하는 거야? 검지 검지 검지. 손 몇 번이야? 분유 하나 더 먹어. 응. 좀 더 먹어. 오이. 많이 먹어. 잘 먹네. 여기요. 좀 누워.